그 다음에 47번. 이게 또좀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중유에서 탈황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연료를 황산화물을 방지시키는 데 있어서, 물론 배기가스 중에 황산화물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중유 자체 내에서 직접적으로 탈황시켜서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는 외우실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중미 방금 접촉 이라고 하여서 중유에서 탈황하는 걸 어떤 걸로 할수 있냐면 미생물로 하거나 방사선으로 하거나 금속으로 하거나 혹은 접촉 수소와 탈황을 하거나 을 시키거나 해서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이 중유를 말하는 거고, 여기 미가 미생물, 방이 방사성, 금이 금속, 접이 접촉수소와 탈황이었던 거죠. 얘도 세 가지로 나눠서 할수 있었죠. 직접, 간접,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가 더 있죠. 직접하고 간접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코발트, 니켈, 몰리브덴, 이거 이용해서 H2S나 S, SO2 형태로 제거시키는 것들. 얘를 직접 탈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좋지만 누가 자꾸 나와요? 황화수소가 자꾸 나오는 어떤 단점이 있다라는, 네, 그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으시고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8번. 벤츄 스크러버에서 액가스비가 0.6리터 퍼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부분의 압력 손실이 존재하고요. 그건 330mmH2O, 목부의 가스 속도 주어졌고, 단 가스의 비중 1.2. 그런데 그 벤츄 스크러버의 압력 손실을 식은 이거니까 여기서 뭘 찾으래요? V값을 찾으래요. DP는 0.5 플러스 리터 이거에 곱하기 감마 V 제곱에 EG를 하는데, 이 식인데, 여기에 지금 하나씩 인자를 넣어보면 330은 0.5에 얘가 뭘 말하는 거죠? 액가스비를 말하는 거죠. 0.6에 곱하기 비중을 뭘로 줬다? 1.2 곱하기 V2 모르잖아요 얘는. 2 곱하기 9.8. 그럼 나머지 거 전부 이항시키고 얘만 구하면 되는 문제. 어렵지 않죠? 네. 아, 우리 아까 이거 중간이야. 직접하고 간접하고 중간 탈환법. 요세 가지입니다. 네. 우리 아까 접촉수소와 탈환법 할때그세 가지. 직접, 간접, 중간. 이렇게 하시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계산해 내니까 얼마 나오냐면 그대로 그냥 인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70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찾으시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흡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래요. 흡수랍니다. 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우리 전제 조건 하에 들어가는 가스가 물에 잘 녹아야 되겠죠. 용해도가 큰 것들이 이걸로 처리하기가 좋습니다. 그걸 일단 염두에 두고 하는 거야. 습식 세정 장치에서 세정의 흡수 효율은, 이거의 효율은 세정량이 크면 클수록 좋고요. 가스가 용해도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요. 효율 측면에서는 헨리 정수가 클수록 커진대요. 자, 헨리 정수가 크다는 얘기는 헨리 상수. 얘가 크다는 얘기는 용해도가 작다는 얘기와 같죠. 다시, 용해도가 얘가 지금 헨리 상수에 적용되는 가스들은 무엇이 적용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헨리 상수에 적용이 되는 것은 난용해성. 용해가 잘 되지 않는 것들이 헨리 상수 값을 크게 만듭니다. 반대로, 헨리 상수가 작다는 얘기는 용해도가 크다란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용해도가 큰 값에서는 사실은 헨리 상수가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만, 용해도가 작은 것들에 있어서는 헨리 상수가 기여하는 것이 크다라고 볼수 있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헨리 상수가 클수록 커진다가 아니라 헨리 상수가 클수록 작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벌써 1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브라규소라든지 HCOHO 등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지만 NONO2 등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은 편입니다 라고 돼 있죠. 얘네들 난용해성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용해도가 작은 기체일 경우에 헨리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 용해도가 큰 경우에 헨리 법칙이 성립되지 않다는 거, 헨리 정수는 온도에 따라 변하다는 거,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그 값이 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표면적이 200제곱미터 퍼 그람 정도로 휘발유라든지 용제, 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흡착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주어지면 답을 찾아내셔야 해요. 그냥 마그네시아라고 알고 계시면 될 정도입니다. 나머지 이제 실리카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분 같은 거 제거할 때, 혹은 NaOH 가성소도와 좀 연관관계가 있고, 본차 이거는 이제 설탕 같은 것들 와고 연관관계가 있는데, 얘는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시죠. 활성탄이 있고요. 우리가 흡착제를 하는 종류는 활성탄은 용제를 회수하거나 악취나 VOC 처리할 때 많이 쓰이고, 가스 정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유기용제 제거하는 거, 유중기 제거할 때 사용되는 게 활성탄이고, 중요해 보이는 게 극성을 띠지 않는 무극성 상태입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알루미나 가스라든지 공기를 건조시킬 때 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보크사이트 건조할 때 시킨다는 거, 본차는 설탕을 탈색할 때 쓰인다라는 거, 그 다음 마그네시아 밑에 있는 거 있죠, 휘발유라든지 지방 같은 유분기를 정제할 때 쓴다라는 거, 실리카겔 가스를 또한 건조시킬 때 한다는 거. 여기 지금 건조 돼 있나요? 그럼 나중에 문제에서는 또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조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문제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나 보크사이트,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실리카겔 알루미나 보크사이트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폴링은 뭡니까? 폴링은 충전탑에, 그죠? 충전탑에 쌓아두는 충전재 종류 중 하나인 거죠. 네. 그 다음에 51번. 충류식의 원심력 집진장치 중에 반전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접선 유입식의 원심력 집진장치를 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렇죠? 얘는 외곽에서부터, 입구 외곽에서부터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야구로 따지면 변화구 던지듯이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충류식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입구에서부터 그냥 가스가 바로 유입되는 거, 위에로 꽂는 거예요. 단 여기엔 원심력 집진 장치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돼? 원심력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들어오는 가스가 회전이 걸리게끔 해주는 안내의 날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안내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안내이기를 통해서 회전력이 걸리게끔 만들어서 나중에는 내통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반전형입니다. 반전형을 쓸 때는 왜 쓰냐면 두 가지. 일단 에디 발생이 되지 않아요. 에디가 뭡니까? 에디는 원심력 집진 장치에서 원심력의 속도가 굉장히 클 때 원추 하부 부분에서 난류가 생겨서 집진의 효율이 떨어지는 걸 에디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에디를 방지하려고 그것들을 이제 조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블로우 다운이었었죠. 유량의 10에서 15%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그렇죠? 들어오는 양에 그것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블로우 다운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불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대용량 처리할 때 하기 유용해야죠. 그래서 멀티로 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멀티사이클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압력을 동일하게 만들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충류식을 쓰는데, 얘는 일단 입구에서부터 유속은 10m per sec 정도 되고, 압력 손실 DP는 한 80mm H2, 네,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만 보자면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입구 가스 속도 50m per sec 엄청 큰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얘랑도 해결되지 않고요, 해당되지 않고, 만약에 접선 유입식이다라고 해도 7호에서 15m per sec
이 정도 됩니다. 압력 손실 100에서 150mm HO2 정도. 압력 손실도 마찬가지니까 접선 유입식이라고 해도 이 정도. 입구 가스 속도가 크다라는 거죠. 접선 유입식에 비해 압력 손실이 적은 편이다. 맞죠? EN80인데 접선 유입식은 100에서 150이니까 가스의 균일한 분배하기가 용이하고요. 함진 가스의 안내기에 따라 집진 효율이 좀 달라지는 표시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